네, 수풀 아키텍처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걸 좀더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뭐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도 같은데 레벨 1으로 해서 먼저 글로벌이 보이시죠. 그리고 레벨 1 글로벌 아래 한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가 레벨 2로 급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풀들의 계층 구조예요. 그러니까 the hierarchy라고 할까요? Hierarchy of 수풀입니다. 계층 구조. Hierarchy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조금 더 부연을 해서 정리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일단 글로벌 있고 그 수풀들, 어수풀, 하나의 수풀 is a web server입니다. web server이고 with actor, db, engine,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수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 웹 서버니까 고정된 IP 어드레스가 있죠, 그죠? And a fixed IP address. 그랬습니다. 디폴트는 IPv6 주소를 가지고 있는 웹 서버예요. 그래서 글로벌도 마찬가지 하나의 서버이고 그 서버 고유한 IP 주소가 있죠. 있고 한국도 웹 서버, 베트남도 웹 서버입니다. 그죠? 한국이라고 하는 웹 서버가 있고 한국이라고 하는 웹 서버 밑에 어떤 레벨 3로서 13개의 어떤 광역 시도가 있죠. 서울, 뭐 광주, 제주도 등등이 제주도 밑에 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레벨 4가 되겠죠. 레벨 4에 이러한 시군구가 있고 또 시군구 밑에 레벨 5 제일 아래쪽에 읍면동이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환경면도 웹서버이고 제주시도 웹서버이고 제주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래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우리 수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입니다. For example, Korea. Korea will have about 약 5,000개 정도의 웹 서버 수풀들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웹 서버들 중에서 그렇지? 약 4,000개는 서버자 for 읍면동. 카운티라 그럴까요? 카운티. 읍면동입니다. 이거 그리고 약 뭐 한 700개 정도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500개도 안 될 것 같고 한 100개 정도는 더 되겠네. 한 300개 정도가 서버즈 아 포 시군구 시티즈 이거 그리고 썸은 포 광역시도 메트로폴리탄이고 그리고 하나는 for Korea이고 코리아 그 자체죠. Korea itself 이거. 그리고 and some others are for organization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such as airport 공항 같은 조직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5,000개 정도의 웹서버들로 구성이 되고 이 웹서버 수풀들로 구성되고 이 수풀들은 하나의 웹서버이자 고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DB, Actor, Plus, PostgreSQL,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자체 DB를 갖는 웹 서버가 하나의 수풀이죠. 그래서 만약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 시민들 개개인 시민들 있지 뭐 시티즌이라고 할까요? 시티즌은 has his 또는 her 고향 수풀을 갖도록 됐습니다.
해서 only one입니다. 하나의 그죠? must has one and only one. 하나의 꼭 하나의 그죠? 하나의 꼭 하나의 고향 숲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고향 숲은 한경면이 될 수가 있죠. 홍길동 그죠? 그리고 이 고향 수풀은 그러니까 레벨 5 수풀이 되는 거죠. 레벨 5 수풀.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이따 좀 부연 설명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y two 수풀 수풀 can communicate. Each other by a the hierarchy of a super architecture. 이게 어떤 말이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 공항이 호치민 공항과 서로 소통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제주 공항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간단 말이에요. 호치민 공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 공항이 그 사실을 호치민 공항이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알려주는 방법은 호치민도 고유한 IP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공항이 바로 호치민 공항의 IP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주 공항은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죠. 레벨 4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항.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레벨 2인 한국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주공항은 먼저 제주도를 거치고 제주도에서 한국을 거치고 한국에서 글로벌을 거치고 글로벌에서 베트남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호치민과 호치민 공항 이렇게 이어지는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제주 공항에서 다이렉트로 호치민 공항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쳐서 데이터를 전달되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죠. 제주 공항에서 호치민 공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1초 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쳐서 보내게 되면은 한 2초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뭐 2초까지 안 걸리려나? 1.1초가 더 걸리거나 어쨌거나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구성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communications among super 그래서 automatically generate data science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델 and result라고 해야 되나요? result statistics 같은 거는 겁니다. statistics 통계학적 그러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이렇게 거침으로 제주공항에 출구하는 통해서 출구하는 홍길동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거침으로 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도민들 중에 누가 제주공항을 빠져 몇 명이 빠져나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한국 수준에서 몇 명이 해외로 나갔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글로벌 수준에서 세계 전역의 이행자 수가 어떻게 통계적 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오는 또는 한국의 제주도에서 오는 혹은 한국의 제주 공항을 거쳐서 베트남 호치민시의 호치민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몇 월 달에 몇 명이 있고 그 다음 달에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자동으로 산출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수풀 하이어라키 오브 수풀 아키텍처. 수풀을 계층적으로 조직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을 구성되는 겁니다. 모델.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별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뭐 어떤 데이터 어떤 통계학적 모델을 구성하지 않고서도 자동적으로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홍길동이 한경면에 있다고 상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버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한경면 만들고, 제주시 만들고, 제주도 만들고, 제주공항, 한국, 글로벌,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공항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야 되겠죠?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죠? 그려냈으니까 아홉 개의 서버를 만들 겁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we need nine spools. 그러니까 nine 아홉 개의 nine set of Phoenix server plus ActorDB 가 필요하죠.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한경면입니다. 한경면이 홍길동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들은 다 고향수풀에 저장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전국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4,000개가 좀 안 되죠. 3,000 몇백 개일 겁니다. 3,000 몇백 개의 읍면동에 할당되어진 서버들이 한국 인구 5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bout 3,000 county servers. County server 얘들이 고향 수풀입니다. 이걸 고향 수풀을 스토어 퍼스널 데이터 over 50 million 되나 5천만 명 정도 되나요? million Koreans. 자, 한국인 5천만 명의 정보가 3,000개의 카운티 서버에 분산해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저장됩니다. 그냥 이렇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장될 때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은 각각의 카운티 서버들, 그래서 고향 수풀이죠. each 고향 수풀 and 수풀 will encrypt and decrypt 데이터 자신의 데이터죠. The data in its DB using 뭘 이용을 해서 이걸 encrypt, decrypt 하느냐니까 각 개개인의 각 시민들의 키 암호화된 키 encryption 키를 이용한다는 거죠. encryption 뭐 크립토 키라고 표현할게요. 크립토 키 over each citizen.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 고향 수풀,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 관한 정보, 홍길동에 대한 정보라 그러면 홍길동의 뭐 나이, 생년월일, 월일 아마 birth라고 할게요. birth, date, 그리고 성별, 그리고 주소,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레지덴셜 넘버 라든가 혹은 뭐 패스포트 넘버라든가 등등등등등 가족관계 등등의 정보가 한경면에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는데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의 키 크립토 키에 의해서 암호화된 상태로 한경면의 DB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거나 읽거나 뭐 꺼내거나 읽거나 그 말이겠죠. 그것은 홍길동 본인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령 홍길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주공항에서 필요로 한다. 홍길동이 제주공항을 출국할 때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제주공항에 가져와서 홍길동의 뭐 키는 어떻고 키 그리고 몸무게는 어떻고 그리고 지문은 어떻고 그리고 아이리스 홍채는 어떻고 성문은 어떻고 등등등등 개인정보들을 불러와서 제주공항에서 서로 대조해 봐야겠죠. 대조한 다음에 홍길동 그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출국 승인을 하고 출국 승인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제주도와 한국 서버를 거쳐서 호치민 공항까지 전달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홍길동이 몇 시에 어떤 비행기 편으로 출발했으니까 언제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어떠합니다. 뭐 아픈 데는 어떻습니다. 열은 어떻고 이런 등등에 대한 정보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보는 홍길동 본인만이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공항이 홍길동으로부터 꺼내도 된다는 허가
퍼미션을 받아서 제주 홍길동의 고향 숲을 한경면 DB에서 이러한 정보 중에서 홍길동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주세요 하면은 한경면이 보내주는 거예요. 제주공에 보내주면은 홍길동의 키로서 이걸 디크립션 하는 거죠. 디크립션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와 제주공항에 설치된 스캐너로서 획득한 데이터 두 개를 비교해서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홍길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는 등 기초적인 데이터를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호치민공항에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9개의 스프를 구성하고, 이 9개의 스프들, 각각의 웹서버들이죠. 웹서버들 간에 소통하는 메커니즘, 우리가 가상 IP를 할당할 거예요. 가상의 IP를 할당하고 그 IP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 데이터가 전달되고 쭉 하는 메커니즘들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